안녕하세요. 메가뉴스TV 봉성찬 기자입니다. 오늘 퍼스트룩 시간에 알아볼 제품은요. 애플의 아이패드보다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제품, 바로 뉴 맥북 에어입니다. 이제 맥북 에어를 한번 뜯어볼 텐데요. 이건 새 제품입니다. 제돈 주고 산 제품이고요. 뭐 협찬 뭐 이런 거 없이 제가 돈 주고 이거 뜯고 방송 찍을 때까지 참고, 예, 이따가 이제 방송 촬영하면서 첫 개봉을 합니다. 제품 디자인은 쭉 보시면 사실 뭐 애플 제품들이라는 게다 마찬가지지만 포장이 다 동일해요. 옆에 뭐 애플 로고 있고요. 옆에 애플 로고 있고 좀 크다 뿐. 근데 사실 노트북 포장치고는 굉장히 적은 거죠. 아시겠지만 이 맥북 에어가 11인치 제품입니다. 13인치하고 11인치 제품이 나왔는데 이번에 뜯어볼 제품은 11인치. 사실 11인치 제품은 맥북 에어 라인 중에서는 이제 최초로 나오는 제품이고요. 실제로 굉장히 얇고 또 가볍기 때문에 화제가 됐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뭐 포장 이렇게 늘 하얀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비닐을 칼로 이렇게 뜯습니다. 예, 비닐을 뜯었습니다. 뜯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한번 열어보겠는데요. 잘 보이시 좋게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면, 야, 짠! 애플 로고의 그 사과 마크가 있는, 예, 그 애플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네. 이거 참. 일단은 제품을 꺼내기 전에 옆에 액세서리를 보시면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그 충전기 있고요. 어댑터 이렇게 예. 뭐 중간에 뭐가 있겠죠? 예. 꽂고 여기 이렇게 하고 이제 애플 제품을 맥북 에어를 꺼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댑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껴가지고 이게 사용할 수 꼽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냅두고 하고 또 여기 보시면은 그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라이프 뭐 여러 가지 뭐 윈도우 뭐 이런데 얘가 CD롬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있는 이제 설명서와 USB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USB가 뭐냐면 이제 맥북 이제 복구할 때 예전 같은 경우 이제 DVD 같은 거를 집어넣었었는데 이제 USB로 예, 과감하게 그리고 또 이거 자체도 굉장히 액세서리로서 굉장히 좀 예쁘게 나왔어요. 사실 이런 USB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USB에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macOS X 10.6 그러니까 예 하고 이제 새로 나온 아이라이프 11 요세 가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기 놔두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안녕하세요. 예뭐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서들 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뭐 나중에 천천히 예 제품 사용하면서 뜯어서 읽어보면 되겠죠. 하고 그 다음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예, 법적인 문제들, 예, 이런 건뭐 굳이 안 읽어도, 예, 뭐 문제가 되면 가서 바꾸라고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양들, 그 다음에 이제 경고 내용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애플 어떤 제품을 사나 들어있는 이 사과 마크, 스티커, 예, 꼭 이건 서비스로 꼭 들어있어요. 이번에 두 개가 크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 이렇게 붙여도 좋고요. 아니면 뭐 아무 뭐 냉장고나 뭐 집에 아무거나 애플 로고가 들어가고 싶은 데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뭐 애플답게 구성품은 굉장히 단촐하고 그렇습니다. 뭐 들어가 있는 거 없고요. 뭐요 정도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깍깍은 이쪽에다 치우고 이제 애플 제품을 애플 그 노트북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비닐이 이렇게 양쪽에 써 있고 이거 뜯으면 예 끝납니다. 이제 예 저도 이제 애플의 세계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동안 애플 제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이번 맥북 에어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이제 한번 맥에 도전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예, 썼습니다. 과감하게 그냥 뜯어버리죠, 뭐. 바꿀 것도 아닌데. 예. 뜯었습니다. 이 맥북 에어 제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뭐야, 유니바디라 그러죠? 이제 통으로, 이 케이스 자체를 통으로 딱 찍어내가지고, 어디 이음새나 이런 데가 완벽하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먼지가 들어가는 어떤 틈새 하나 없이 이렇게 만드는 게 그, 이 애플 유니바디의 장점인데, 열어볼게요. 참. 얇아서 이거 얇아서 열리지도 않습니다. 뭐 독자는 이걸로 무슨 뭐 사과를 자를 수 있다는 도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만큼 얇긴 낮습니다. 그래서 여시면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 11인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록 키보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직 트랙. 아, 뭐가 좀 묻었네요. 아, 제 건데. 예. 예, 좀 가슴이 아픕니다. 예, 뭐가 묻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매직 트랙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얇은데도 이캠 요걸 또 이제 페이스타임 할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캠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USB 단자하고 보이시죠? USB 단자하고 미니 디스플레이 단자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USB 단자와 그다음에 이제 그 충전할 때 쓰는 요 뭐라고 전문용어가 있는데 이게 자석처럼 해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너 이렇게 턱 치면 노트북이 안 딸려가고 이제 떨어지게끔 하는 그 맥북만의 어떤 그 충전 그 능력이죠. 뭐 매직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잘안 납니다. 그리고 거기다 헤드폰 단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지향성 그 마이크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뭐 앞에 별거 없고요. 뒤에도 별거 없고 뒷판도 굉장히 심플하죠. 이게 완전히 그냥 이거를 다 이렇게 조립을 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기가를 샀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버릴 때까지거나 뭐 팔거나 할 때까지는 2기가 제품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예, 역시 완전한 일체형, 깔끔하게 뭐 어디 이음새 하나 뭐 그래서 많이 우리나라 이제 유저들이 많이 신경 쓰는 뭐 유격 뭐 아니면은 뭐안 맞는 거 아니면은 뭐 열리는데 힌지 부분에 뭐 문제 뭐 이런 건 지금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이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가장 얇은 부위와 두꺼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장 두꺼운 부분인데 뭐 스펙상으로는 1점 뭐라고 하죠? 예, 제가 그잘 외우지 못하는데 어쨌든 이게 제일 두꺼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일 얇은 부분. 됩니다. 그리고 왜 광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바늘을 쥐고 있는 듯한 제 바늘 좀 쥐고 있는 거저 보이나요? 이렇게 바늘을 쥐고 있는 듯한 이런 그런 모습이다. 아, 이렇게 쥐는 게 맞죠? 이렇게 하면 바늘 쥐고 있는 듯한 모습. 이렇게 밝고요. 또뭐 무게 자체도 뭐 예, 굉장히 뭐 노트북이라는 생각 안 들고 사실 이거보다 한 여기 요 정도에서 요만큼 잘리면은 요그 오늘부터 예약한 들어가는 그 아이패드 크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사실 아이패드가 9.7인치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1인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한 1.3인치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크기 자체가 일단 좀 크고 거의 아이패드랑 비슷하게 작고 들고 다니기 편리하고 뭐 디자인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렇게 해서 맥북 에어를 예,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켜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 보여준 대로 제가 처음 이제 뜯던 거 보니까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설치하는 과정은 지금 하기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일단 맥북 이렇게 사양만 조금 알아보고요. 예, 합니다. 어떠신가요? 좀 얇고 좀그 사고 싶은 마음은 뭐 그동안의 이미지나 뭐 기사나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좀 알려져 있었죠.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은 뭐 워낙에 이동성이 좋고 또 이제 키보드가 달려있으니까 이제 일하기도 좋고 특히 뭔가 이렇게 아이패드처럼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는 뭐 뭔가 텍스트 입력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영상이나 음악을 처리하는 사람한테 아마 가장 최적의 이동성 그러니까 모바일 그 디바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퍼스트 룩 봉성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